매일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네, 안녕하세요. 매일 함께하는 IT 뉴스, 구구뉴스 뉴스 누나 박서윤입니다. 금요일 오늘의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격적인 변신을 선언한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전기차 업체로 변신한다는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 28일 외신에 따르면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메리바라 GM CEO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녹색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정부 및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광고계의 대장,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이 올해 대형 M&A를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일기획은 28일 발표한 2021년 성장 전략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이커머스 등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북미 지역 탑티어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연내 대형 M&A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얼마나 큰 합병일까 지금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소식도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소식은 다시 주목받는 해운 산업, 그중 HMM 소식입니다. 정부가 HMM, 옛 현대상선의 매각을 위해 저울질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산업은행 등이 HMM의 민영화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HMM 민영화는 국내 해운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HMM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계속 영하로 춥지만 주말 낮 시간은 포근할 거라고 하니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 안녕.